엉덩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엉밑살 처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동그랗고 예쁜 F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엉덩이를 받쳐 올려주어야 할 엉미 근육의 약화가 엉덩이 전체를 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나는 서 있는 자세에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찔렀을 때 아래쪽이 유독 말캉말캉하다면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이번 루틴 단 12분으로 흐물흐물한 엉밑살 싹둑 잘라내고 힙업 확실하게 시켜주는 엉밑살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자, 이번 5월 새로운 싹둑 루틴 주제는 엉밑살 싹둑 잘라내기입니다. 와, 제가 싹둑 루틴 부위 정하기 전에 미리 인스타그램에서 지킴이 여러분 다음 달 어떤 부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다양한 부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압도적으로 1등한 부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 주제 엉밑살 싹둑 잘라내기죠. 그럼 당연히 이지은 다이어트의 영상답게 그동안 우리가 엉덩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체 운동을 잘 챙겨서 해줬는데도 엉덩이 밑쪽 살이 처지는 엉미 출렁이 그대로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체 운동하면 대표 운동이 스쿼트죠. 많은 분들이 힙업을 위해 스쿼트를 열심히 챙겨 해주시는데 스쿼트는 워낙에 다관절 운동이다 보니 현재 가진 신체 능력이나 체형에 따라 개입도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 누군가는 엉덩이 가운데, 누군가는 위쪽, 누군가는 옆쪽, 누군가는 안쪽, 누군가는 허벅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스쿼트 하나만으로 엉덩이 전체를 충분히 잘 사용하기란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전문가도 어려운 걸 보통 사람들이 그냥 스쿼트로 엉덩이 관리를 한다? 하체 운동 혹은 엉덩이 운동만 될 뿐 엉덩이 밑쪽에 변화를 만들기란 사실상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엉밑살 제거 운동 검색하면 많이 보셨을 운동이 브릿지 동작이에요. 더블 레그 브릿지나 혹은 한 발로 하는 싱글 레그 브릿지요. 이 동작은 엉밑살 제거에도 좋고 다리 교정에도 정말 좋은 동작이지만 저도 되게 많이 활용하는 동작인데 엉미 부위는 워낙 약하고 잠들어 있는 근육이라 그냥 이 동작을 누워서 엉덩이 막 들게 되면 엉밑살은 안 쓰이고 엉덩이 전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많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이 동작을 도전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엉덩이나 햄스트링, 뒤터벅지 자극은 느껴져도 엉미 근육은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브릿지뿐만 아니라 또 많이들 보신 동작이 있죠. 네발기기에서 레그킥, 다리 뒤로 올리는 동작. 이 동작도 정확하게만 하면 엉밑살을 제거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동작이지만 정확한 타겟 없이 그냥 다리만 차 올리면 엉덩이 큰 근육 힘으로만 이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혹은 허리를 꺾는 보상작용도 많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그냥 차면 엉밑살 제거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몽땅 해결하고 엉밑살 제거 힙업 효과를 3배, 5배 빵빵 올린 이번 루틴. 이번 루틴은 우선적으로 벽의 도움을 받아 엉밑 근육이 딴 데 안 쓰이고 엉밑 근육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위치에서 1차 활성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냥 브릿지가 아닌 벽을 활용한 브릿지를 통해 다른 부위에 과한 개입 없이 엉밑살에 집중적으로 타격해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남아있는 엉덩이 밑살들을 남김없이 쫙쫙 올려 붙여주기까지 단계별 정말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는 벽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이번 루틴은 좁은 공간, 어깨 너비 정도의 벽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정 없으면 화장실 문에서 도전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없으면 맨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꼭 설명에 집중해 이번 루틴 도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 아주 다양한 부위별 운동이 많이 업로드 되면서 선생님 좋은 운동인 건 알겠는데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지킴이를 위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이달의 루틴.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한데 매달 새로운 주제로 하루 20분 변화된 눈바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 달력이 있는데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운동만 딱 클릭하면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정말 편하죠.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고민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아직 이달의 루틴을 모르시는 우리 지킴이 분들은 꼭 도전해보세요. 5월 1일인 오늘은 5월에 이달의 루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달의 루틴을 함께하고 계신데 아직 이달의 루틴을 경험해보지 않은 지킴이 분들은 꼭 이번 달에 컴온 넘어오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좋은 프로그램인 건 알겠는데 의지가 없어서 꾸준히 못하겠어요 하는 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우리 열정 가득한 지킴이 분들과 함께하는 루틴 스터디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루틴 스터디 신청날이니 의지가 약한 분들은 요 스터디를 꼭 활용해주세요. 그럼 드디어 억밀살 싹둑 잘라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벽이 필요합니다. 벽이 없다면 화장실 문 혹은 방문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억밋 활성화 B. 억밋살 제거 앤 리프팅 C. 억밋 바짝 조이기 세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엉덩이 전체, 특히 엉덩이 밑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A 코스입니다. 벽을 보고 서서 양손 가슴 높이 정도의 벽을 짚고 벽에서 두 발 간격을 띄워 두 발 사이 모으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상체 최대한 일자로 숙여 기다리겠습니다. 골반은 말리지 않게 조금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복부는 풀리지 않게 긴장하는 힘 꼭 챙겨주세요. 기다리면서 무릎을 조금 접었다 폈다 움직여보며 어떤 위치에서 억밑 주변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찾아줍니다. 억밑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위치에서 무릎을 고정시켜줍니다. 호흡 마시며 상체 일으켰다 내쉬며 상체 다시 앞 동작과 같이 숙여줍니다. 숙일 땐 최대한 바닥과 평행이 되는 위치까지 숙여주었다가 상체 일으킬 땐 45도 정도까지만 올라와 줍니다. 움직이는 동안 복부 힘 계속 챙겨주시고 내려갈 땐 최대한 많이 내려간다 상상하며 움직여야 엉덩이 밑근육 활성화시키는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양 무릎 위치 고정한 상태로 왼발 뒤쪽 매트에 고정해 줍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상체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옵니다. 왼발을 뒤로 보냄과 함께 오른 엉덩이 밑 라인을 더욱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작 중 허리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복부, 특히 아랫배 긴장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숙이는 각도를 조금 덜 숙이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왼발 이번엔 오른발 지나 오른 사선 뒤쪽에 콕 찍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상체 내려갔다 마시며 올라옵니다. 이와 같은 발 위치에서의 동작은 오른 엉덩이 밑 라인의 바깥쪽을 더욱 집중적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하체는 사선을 바라보더라도 상체는 동일하게 정면을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양 무릎 위치 고정한 상태로 오른발 뒤쪽 매트에 준비해줍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상체 내려갔다 마시며 올라와 줍니다. 오른발을 뒤로 보냄과 함께 왼 엉덩이 밑 라인을 더욱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위치는 동일한 위치 유지. 상체만 통째로 앞으로 숙였다 일어났다 움직이려 노력해 주세요. 오른발 이번엔 왼발 지나 왼쪽 사선 뒤쪽에 콕 찍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상체 내려갔다 마시며 올라옵니다. 이와 같은 발 위치에서의 동작은 왼 엉덩이 밑라인의 바깥쪽을 더욱 집중적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상체 움직이는 동안 엉덩이 밑 주변 근육의 쓰임에 집중해 주세요. 억밑살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억밑 근육을 확실하게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B 코스입니다. 두 발 사이 주먹 간격,
발과 엉덩이 사이 발 하나 간격 정도에 위치하도록 누워줍니다. 발끝이 벽에 완전히 붙지 않도록 조금 떼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꼬리뼈 말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B코스의 핵심은 꼬리뼈 많은 힘을 풀리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엉덩이 업다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너무 뜨지 않게 엉덩이만 확실하게 많은 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하며 갈수록 강해지는 엉덩이 조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허리부터 윗등까지 차례로 올라갔다가 마시며 다시 윗등부터 허리까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엉덩이 많은 힘은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브릿지 동작 반복해주세요. 차륙 쉬할 때 나무젓가락 부시는 듯한 엉덩이 조이는 힘 유지해주시고 그대로 호흡 내쉬며 엉덩이 위로 올라갔다 마시며 천천히 내려와줍니다. 이번엔 왼발 무릎 높이보다 조금 더 위쪽의 벽에 두고 준비합니다. 동일하게 꼬리뼈 많은 힘 준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내쉬며 엉덩이 올라갔다가 마시며 내려가 줍니다. 이때에도 엉덩이 조이는 힘 유지, 특히 오른 엉덩이 쓰임에 집중해 주세요. 한 발로 진행하는 브릿지 동작은 엉미 근육부터 햄스트링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햄스트링만 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벽에 도움을 받은 싱글 브릿지는 약한 엉덩이 및 근육을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최대한 올린 상태 유지, 꼬리뼈 많은 힘 한 번 더 주고 그대로 호흡 내쉬며 왼 다리 몸으로 당겼다 마시며 다시 벽 살짝 찍어줍니다. 왼 다리 움직이는 동안 엉덩이 높이 떨어지지 않게 올리는 힘 한 번 더 챙겨주시고 B코스의 핵심인 엉덩이 조이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다시 엉덩이 내려와 이번엔 왼발 제자리, 오른발 벽 짚고 준비합니다. 동일하게 꼬리뼈 많은 힘, 특히 왼 엉덩이 꼬리뼈 많은 힘에 집중해 천천히 엉덩이 올렸다. 윗등부터 허리까지 차례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땐 엉덩이 조이는 힘 풀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올리려 집중해 주시고 내려올 땐 허리 부분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만 내려와 주세요. 엉덩이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오른 다리 몸으로 당겼다 마시며 다시 벽 짚어줍니다. 오른 다리 움직이는 동안 엉덩이 높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 엉덩이 조이는 힘도 한 번 더 강하게 챙겨줍니다. 이번엔 두 발 무릎보다 조금 높게 발 사이 주먹 간격으로 벽 짚고 준비합니다. 여기서도 꼬리뼈 많은 힘 주고 기다리겠습니다. 발을 매트에 둔 동작보다 꼬리뼈 많은 힘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굳은 골반의 움직임에 최대한 집중하며 허리가 아닌 엉덩이 많은 힘으로 엉덩이만 매트에서 떨어진다. 상상하며 꼬리뼈 많은 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하며 계속 기다려줍니다.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꼬리뼈 말아 엉덩이 차근차근 올렸다. 마시며 윗등부터 차례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꼬리뼈 많은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 최대한 올라가 주시고 내려갈 땐 엉덩이는 완전히 내리지 않고 엉덩이 힘 풀리지 않는 위치까지만 내려주겠습니다. 옷과 매트의 소재에 따라 등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미끄러운 경우 B코스의 이번 동작과 다음 동작은 발을 매트에 두고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엉덩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 몸으로 당겼다. 마시며 제자리. 다시 호흡 내쉬며 반대쪽 다리 몸으로 당겼다. 마시며 제자리. 이렇게 번갈아 움직여줍니다. 벽에 발을 두고 걷는다 상상하며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씩 당겼다 벽에 내려주세요. 움직이는 동안 골반이 흔들리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복부 힘, 꼬리뼈 많은 힘, 엉덩이 올리는 힘 한 번씩 더 챙겨주세요. 남은 엉덩이 밑근육을 확실하게 올려 붙일 수 있는 C코스입니다. 매트의 양손 폭에 엎드려 두 다리 영상과 같이 뒤꿈치 붙여 개구리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두 다리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두 무릎 사이는 너무 넓지 않게 매트 너비 정도로만 열어주시고 승모근 힘이 필요하지 않는 동작이니 긴장이 느껴진다면 한 번씩 툭툭 어깨 긴장도 풀어주세요. 복부의 힘 유지. 뒤꿈치는 엉덩이와 너무 가깝지 않게 무릎과 비슷한 위치에서 올리려 노력해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두 다리 내렸다 마시며 동시에 올려줍니다. 마시며 내릴 땐 완전히 힘 풀지 않고 조금의 긴장을 남겨둔 상태로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두 다리 강하게 올려 엉덩이 조여주세요. 발이 몸과 너무 가깝지 않게 무릎과 같은 위치 유지해 주시고 무릎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무릎 모으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두 다리 올린 상태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두 무릎 모았다 내쉬며 열어줍니다. 두 다리 올린 힘 유지한 상태로 모으는 힘 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대한 올리는 힘 강하게 주고 다리가 매트에 닿지 않게 노력하며 양 무릎 모아줍니다. 양 무릎이 완전히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두 무릎 모으려 노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다양하게 쳐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거기서 거기인가요? 이번 루틴은 첫 번째 주에는 3회만 도전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후 2주차부터는 내가 하체 운동하는 날 하체 운동하기 전에 한 세트 해서 엉밑살 활성화시켜주고 하체 운동 들어가면 엉덩이 전체 개입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 루틴을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다뤘으면 하는 부위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